2011회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됐다며 SNS를 통해 잘 살아라 라는 글을 남겼던 종합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 부산역객 박현우씨가 뒤늦게 장난이라며 1등 당첨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드FC 종합격투기 선수로 데뷔한 박현우씨는 2014년 XTM 예능 주먹이 운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고 현재 유튜브 부산역객 채널을 운영하며 네티즌들과 소통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앞서 지난달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박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며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이 확산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부산역객 내다 1등이라고 적힌 포스트잇과 함께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스마트폰 화면이 담겼었죠. 부산역객은 이 사진과 함께 전번 다 바꿨다라며 잘 살아라 다들 이라는 말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자 1일 박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로또 1등 아니다 장난으로 올린 게 기사까지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연락이 너무 많이 오고 있다라며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를 전했습니다. 이어 계속 이러다 리플리 증후군이 생길 것 같다라며 더 이상 해당 사항으로 이야기하지 말 것을 호소했죠. 글귀 말미에는 미안하다 친구야, 벨루티 매장 아무도 안 간다라며 잔뜩 기대했을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겠다고 했으나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오자 진실을 밝혀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에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전화해 먹고 저런 장난을 치고 싶을까? 입벌구였구먼. 갑자기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